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연주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으며 엄청난 판매고를 올린 PRS의 실버 스카이 모델은 PRS와 존 메이어가 오랜 연구와 협력을 통해 탄생시킨 모델입니다. 프리미엄 라인과 최대한 비슷한 스펙으로 출시된 PRS SE 실버 스카이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과 압도적인 사운드, 높은 완성도를 제공하여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핑거보드 재질이 다른 PRS SE 실버 스카이 두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실버 스카이,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실버 스카이 메이플 모델입니다. 이 메이플이 새로 출시가 됐고요. 네. 실제로 존 메이어의 팬분들이라면, 은총 씨도 존 메이어의 이 진성 팬이기 때문에 콘서트에서 가끔 나오죠. 메이플 장르에 따라서 가끔 나오는데,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구글에서 기타를 엄청 찾아봤는데, 구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은 이 실버 스카이 메이플이 출시된 이후에 잡고 있는 이미지 빼고는 거의 99.8% 로즈우드 지판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 70년대 모델인 것 같아요. 다 검은색, 픽가드까지 검은색에다가 라지 헤드가 달린 이 메이플 지판을 사용하는 사진이 있었고, 텔레캐스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텔레캐스터는 메이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실버스카이 메이플 지판 모델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연장에서 메이플 지판을 사용하는 존 메이어의 모습을 좀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메이플 지판 되게 좋아해서 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로즈우드를 챙길 수 있는 기타는 많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스트랫의 진짜 매력은 트렛뉴의 진짜 매력은 좀 메이플렉에서 나오지 않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사실 로즈우드를 가장 많이 썼는데 네. 이제는 사실 이제 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오히려 스트랫은 스트랫답게 로즈우드는 로즈우드를 챙길 수 있는 다른 기타들이 워낙 많아서 그쪽에서 챙기고, 이런 스트랫뉴는 좀 메이플 지판을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잘해요. 이게 저가형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 기타 소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기타를 사는 사람들 수요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잘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왜 이 기타 잘 만들었냐고 하는 거는 지금 바로 이유에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존 메이어 톤을 뭐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네, 보통. 네. 근데 그 존 메이어 그 특유의 그 로우 미들에서 나오는 그 물론 당연히 덤블 앰프 사운드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쫀쫀한 소리, 그 미들 로우가 올라와서 그 프론트에서 쪼아지는 그 소리가 정말 매력적으로 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디자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존 메어가 이 팬더와의 이 아티스트 계약을 마무리 짓고 네. PRS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아니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죠? 왜냐면 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잭슨 솔로이스트 핑크색 기타. 그렇죠. 그 메고 있었을 때 진짜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네, 네, 네. 지금도 의문이에요. 저는 네. 이제 좀 인터뷰지라든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영상을 딱 이제 찍었다 아니면 이제 기자들이 뭔가 인터뷰에서 글이 있으면 좀 읽고 싶어요. 그 샤벨 그 하늘색 기타. 네. 잭슨 핑크색 기타를 어. 굳이 들고 나와서 공연 때 이 팬더랑 빠이빠이를 하면서 네네.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뭔가 이게 그 소리 없는 시위였던 것일까? 아니면은 그 팬더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존 메이어 자신의 에고로서 오는 자신감인가? 내가 무슨 기타를 쳐도 나는 존 메이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가.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나서 갑자기 PRS로 기가 됐죠. 처음에 이제 실버 스카이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와 기타 진짜 어글리하다. 왜냐면은 저 바디에 저 헤드는 진짜 아니다. 이 심지어 이 주변에 이제 악기를 판매하시는 대리점 사장님들이랑도 얘기를 했었을 때 와 저건 좀 판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원래 저는 그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팬더 헤드 이외에 조금씩 변형된 헤드들 다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건 진짜 잘 어울린다라고 느껴지는 게 실버 스카이 한 대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존 메이어가 이 워낙 이 탑스타고 모든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로 불리우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크겠지만 보면 볼수록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을 또 굉장히 잘 뽑기 때문에 맞아요. 매력 있는 이 룩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레이징이 참 무섭습니다. 맞아요. 레이징이 참 무섭고 그 존 메이어가 뭐 모르겠어요. 그 PRS가 하면서 도대체 무슨 딜을 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뭐랄까요. 그러니까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는 이미 존 메이어가 있기 전부터 수많은 그쵸? 레전드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고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블랙 원이라는 존 메이어의 시그니처 기타를 칭하는 모델은 생겼습니다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윗세대들이 이제 쓰면서 정말 뭐 팬더이면서 그 기타인. 근데 사실 아직도 스트라토캐스터 하면은 일본은 짐 핸드릭스라고 생각을 해요. 영으로 볼게요. 영. 그죠. 1은 에릭 클랩튼이죠. 네. 그 말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프 벡이라는 정말 엄청난 아티스트도 있었지만 영이 지미 핸드릭스고 일은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토캐스터 하면 에릭 클랩튼. 근데 제 뇌피셜인데 존 메이어가 아무리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자신의 에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젊었을 때 자기도 뭔가 좀 남기고 싶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레스포라면은 물론 정말 몇 명 떠오르죠. 네. 지미 페이지, 슬래시. 물론 게리모 형님도 계시지만 어떤 특정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파워는 당연히 슬래시가 가장 좀 세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조브나마사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 기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적인 느낌은 그쵸? 이미 다 이렇게 자리가 잡힌 상황인데 아마 존 메이어는 제 생각에 자신만의 어떤 왜냐하면 뭐 존 메이어가 뭐 돈이 없어서 기타를 못 사나요?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엔도저를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뭔가 이 음악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기가 좀 찍고 싶지 않았냐. 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기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RS에서 존 메이어 시그니처 앰프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기타를 만드는데도 사실 엄청난 개발비가 듭니다. 근데 앰프는 더 사실 그렇죠. 적자 보기도 쉽고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리고
생산해서 내보내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존 메이어가 지금 PRS가 가서 꿈을 펼쳤단 말이에요. 자신의 꿈을. 그러니까 자기 시간. 그러니까 진정한 파트너십을 펼쳤죠. 네. 이제 PRS에서도 이제 존 메이어 이름을 걸긴 했지만 없던 앰프를 만들어내고 이 기타도 뭐예요? 원래 있던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PRS에서 라인업이 없던 기타예요. 그러니까 실버 스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한 라인업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치 이런 거죠. 깁슨 레스폴이 원래 레스폴 선생님께 드리려고 만든 레스폴 선생님의 시그네처 모델인데 우리가 이게 깁슨 레스폴이 깁슨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이 돼서 거기 안에서 뭐 스탠다드 클래식 뭐 오치 블랙뷰티 뭐 오그 스토리 뭐 그냥 하나의 네임드가 됐죠. 그냥 원래는 시그네처 모델이었는데 네. 옛날에 이런 광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인데 버드와이저 광고 보면은 어떤 젊은 카우보이 같은 친구가 깁슨 레스포를 꺼내서 띵깡띵깡 치고 있어요. 그 바에서. 근데 할아버지가 옵니다. 자네 기타 소리가 좋구만 한번 쳐봐도 되냐? 그러니까 그 젊은 카우보이가 아까 무시하는 말투로 말해요. 뭐라고 쳐보라고. 기타 겁나 잘 치는 거야. 이름이 뭐냐고. 젊은 친구가 놀랍니다. 데스 쿨. 기타 죽인다고. 혹시 이름이 뭐세요? 여쭤보니까 당신 기타 위에 써져 있네. 헤드에 적혀 있잖아. 헤드에 적혀 있다. 이미 레스폴 할아버지가 하셨고 뭐 아까 말씀 뭐 짐 핸드릭스, 에릭 클랩턴. 그러니까 존 메이어의 에고가 정말 발휘된 기타가 아닌가. 왜냐면 아까 초반에 현영님이 말씀하셨다. 왜 잭슨 핑크를 들고 나왔지? 샤벨을 들고 나왔지? 이 행보 자체가 뭔가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존 메이어가 이제 그 콘서트 때 쓰는 PRS 기타 보면 정말 괴상한 것도 많아요. 맞아. 아니 굳이 이렇게 따뜻한 음악 하는데 기타에 뭐 풀옵션으로 토글이 뭐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기타도 많고 하여튼 이 그 존 메이어의 고집과 아니면 혹은 존 메이어의 어떤 이 기타판에 뭔가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저의 지금 방금 되게 그 뭐 횡설수설한 뇌피셜이었는데 근데 그 덕분에 정말 이 기타계 재밌는 기타가 탄생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음악씬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재밌는 기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이 재밌는 기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목적성도 확실한 것 같고 뭐 둘 다 뭘 사시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리뷰했고 뭐 오늘도 뭐 다시 리뷰하고 있지만 존 메이어 소리는 확실하게 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확실하게 나요. 그리고 뭐 그 상위 모델에 있는 더 비싼 실버 스카이 모델도 분명히 좋겠지만 저는 시그네처 모델을 즐기는 거에서는 이거만큼 가성비 좋은 게 없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타리스트다 라고 평가받는 존 메이어와 최고의 기타 브랜드죠. PRS가 만나 완성시킨 실버 스카이 두 대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존 메이어의 팬이 됐든 팬이 아니든 사운드를 한번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